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 중 더 큰 영향력을 지닌 브랜드 파워를 가진 제품은 갤럭시 S입니다. 올해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상반기에 갤럭시 S가 출시되고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출시되어 갤럭시 노트가 갤럭시 S의 상위 제품처럼 출시가 되었지만 폴드와 플립이 나온 지금까지도 삼성전자의 메인 스마트폰 라인업은 갤럭시 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갤럭시 S22 울트라도 갤럭시 노트와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갤럭시 노트의 네이밍을 사용하지 않고 갤럭시 S22 울트라라는 네이밍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겠죠. 최근 나오는 소식은 갤럭시 S22 울트라에 대한 소식이 즐비했는데 오랜만에 진짜 주인공인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갤럭시 S22와 갤럭시 S22 플러스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디자인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좌측 상단에 최대한 붙인 세로 배열의 트리플 카메라 디자인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죠. 갤럭시 S21 시리즈의 측면 프레임에서 카메라 범프까지 이어지는 컨투어커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갤럭시 S22의 예상 디자인은 이 컨투어커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아 카메라 디자인은 거의 유사하나 측면에서 이어지는 마감은 제외됩니다. 갤럭시 S21 펜 에디션이 이러한 디자인으로 출시될 거라 예상되었는데 아직까지 출시는 진행되지 않았죠. 그 외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아이덴티티였던 LG 디스플레이가 갤럭시 S21 시리즈부터 원가 절감의 일행으로 빠졌던 게 갤럭시 S22 시리즈에도 이어져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평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이스니버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 S22와 갤럭시 S22 플러스는 전면과 후면은 평평하고 대칭적인 베젤을 가져 노치가 없는 아이폰 13처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기대하던 디자인입니다. 아이폰이 노치가 있고 타사 대비 베젤의 두께가 좀 있는 편이지만 긍정적인 면모를 본다면 상하좌우 균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갤럭시 S10 시리즈부터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베젤을 극한으로 줄인 디자인이 채택되었지만 하단 베젤은 상단 베젤만큼 줄어들지 못해 상하의 균형감이 떨어졌습니다. 갤럭시 S20를 지나 갤럭시 S21 시리즈가 출시된 지금 하단 베젤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 하단 베젤은 상단 베젤보다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하단 베젤을 더 줄여 상단 베젤과 균형감을 이끌어냈다 한다면 UDC가 펀치홀 카메라를 대체하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스마트폰 전면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완성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3처럼 평평해진다는 것은 전작들의 후면 바디에 그립감을 위해서 공유리 들어가 있었는데 이 공유리 제거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측면도 전작들보다 공유리 완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갤럭시 S22 디자인, 전작인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디자인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호불호가 갈리던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엣지 디스플레이를 좋아했던 저로서는 평평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불만이 있긴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각진 바디가 훨씬 보기 좋죠. 갤럭시 Z 플립 3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의 디자인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플립 1만 해도 좀 둥글둥글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플립 3가 후면이나 전면이나 모두 공유리 거의 없어지고 최대한 각진 형태입니다. 소비자 반응도 그렇고 디자인의 완성도도 그렇고 플립 3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전 갤럭시 S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2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